식당이요. 미슐랭 2스타에 등록된 아주 유명한 식당인데 6개월 정도 기다려야 예약이 된다는데요. 이 식당보다 주인이 더 유명하다고 그러네요. 수유마셍.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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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가히가시상 계세요? 나가히가시상 네. 야만이 기마스타. 또 여기까지 힘들어 찾아왔는데 또 산에 가야 되나 봐요. 가야죠.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 힘들어라 정말. 신세나. 오늘 오객사님 메시아가다이데 오객사가 소리요. 다베데 고조로뿐이 심이하다데 갱신이나리오니. 소나 요리요. 스쿠테루 나카히가시 히사오데스. 요리하는 철학자 나카히가시 씨. 요리 재료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특별합니다. だいぶこの夏もだいぶ近づいてきましたな根っこがこうしてはいてきたこれがミョウガの花芽もうちょっとやね帰って 미소시루노 구운이 심하쇼까. 알수록 궁금한 요리사 나카히가시 씨 빨리 만나보자고요. 아이고 풀이 이렇게 많아. 혹시 저분인가? 저기 혹시 나카히가시상이세요? 혹시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계셨어요. 여기 계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산쇼네. 아 산쇼. 채소에 대한 나카히가시 씨의 첫 번째 원칙은 직접 키우거나 상과 들에서 얻은 것만을 요리 재료로 사용한다는 건데요. 뭐랄까. 그거. 그래서 私とこの看板に 中東の前に 掃除機って書いてますが これ草をはむという はむというのは食べてお腹を膨らますじゃなくて少しつまんで 山椒を食べることによって その山の情景のこの自然が食べた人が 感じる山の情景を それをこれがまあ木ということですね。その木を料理と一緒にお出しするので、毎日来ないと。でも、その朝に木、この草と一緒に取った木をお客さんに全部出し出しますので、毎日また次のお昼と夜のお客さんのために、こうして山へ来て、いろんな草とか。ね、ね。美味しいですよ。ね、ね、ね。はい。うん。 우리 한국에서 추어탕 먹을 때 왜 뿌리는 제피라는 거 있죠? 그거하고 같은 냄새인데 저도 오다가 이거 땄었어요. 근데 저희는 한국에서는 요걸 갈아서 가루를 쓰는데 오늘은 잎을 쓰실 건가요? 겨와 これで 요리しますね. 네. 오늘 이거 요 잎을 따신 여린 잎을 저를 위해서 요리해 주신대요. 기대되시죠? 자, 내기를 그대로 담은 뽀얗 한 접시. 그래서인지 나카히가시 씨의 식당은 교토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곳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예약된 손님 맞이가 한창인 식당 한 켠. 요리가 아니라 꽃꽂이에 심취한 나카히가시 씨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메인 디시가 고만도 메다시. 마침 큰 축제인 기온 맛질이 기간이던 교토. 제철 꽃으로 축제의 맛과 멋을 알리는 중이라네요. 고객상 할게 하다가 보고 밑에 아, 겨와 주인은 どういう 테마의 요리를 出してくれるのかなっていう 메시지ですね. 주변의 산과들에서 얻은 신선한 재료와 교토의 축제를 테마로 한 나카히가시 씨의 요리.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해서 체면 불구하고 지켜봤습니다. 제철의 아름다움과 재료의 신선함이 한 폭의 그림처럼 차려지는 가이세키 요리.
거기에 각 지방의 향토 요리가 더해지면서 일본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교 요리라 불리는 교토의 가이세키 요리도 그렇게 탄생한 거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날 제가 받은 나카히가시 씨의 가이세키 요리는 자연의 기까지 더한 그야말로 약선 요리였는데요. 신선하고 소박한 제철 채소로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세상에. 아,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어떻게.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죠? 이거 좀 보세요. 야. 정말 입안에서 하나하나 먹을 때, 나 이거 지금 뭐야? 난 지금 이거 그 꽈리고추야? 요거 지금 나 지금 오이를 먹고 있어? 미역을 먹고 있어? 하나하나 재료를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섞인 음식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지만 각각의 맛을 갖고 있어서 건강하게 느껴지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이런 거군요. 이 음식 선생님이 주신 음식이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사랑 많이 받은 식재료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약이 돼 줄 것 같고 쓰신 마음이 저는 좀 울컥 눈물이 나는걸요.